자, 새로운 얼굴입니다. 미국 유명 대학에서 곧 박사 학위를 받게 될 예정인 정승혜 수석팀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금방 말씀하신 게 사실은 아니고요. 논문을 써야 하는데 할 수 없이 지금 끌려 나와 있는 정승혜입니다. 자, 남북이 서로를 향해 삐라를 뿌리기 시작한 건 아무래도 6.25 전쟁으로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전쟁 기간 뿌려진 삐라가 남북 간 통틀어 28억 쌍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아마 남한에서 북한에 뿌린 삐라가 25억 장이고 북한이 남한으로 뿌린 삐라가 한 3억 장 정도. 그래서 합쳐서 28억 장이었습니다. 네. 당시 어떤 삐라의 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는 일단 자국민을 먼저 안심시키는 거였거든요. 예. 그게 제일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상대방 전의 상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예 넘어와라, 서로 상대편으로 넘어와라, 이런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역시 전공자의 냄새가 풀풀 납니다. 자. 이게 6.25 당시 뿌린 삐라인데요. 내용이 좀 재밌어요. 수많은 젊은 여성들이 결혼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은 다 노동당 때문이다. 이때 시작인가요? 무슨 때문이다 시리즈가? 그렇죠. 때문이다 시리즈가 되게 최근에 되게 인기 있잖아요. 이때 감각이 벌써 최근 감각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귀순한 사람인데 차명호 총이 지금 와서 이렇게 밥 맛있게 먹고 있다. 너희들도 넘어오면 이렇게 후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투항을 종용하는 듯한 느낌이 있네요. 북한도 좀 비슷한 거 있잖아요. 네, 이게 아마 미군을 대상으로 북한이 뿌린 것 같은데요. 컴백, 돌아와라. 고향에 있는 연인들이 이렇게 그리고 있다는 내용을 보내서 전의를 상실하게 한 목적이 컸던 것 같습니다. 고무풍선을 이용한 불은 비라와 책자를 공중 살포하는 등 가전 방법으로 간접 침략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남북은 계속 상대방을 향해서 삐라를 뿌렸습니다. 원래는 상호 비방하고 체제를 서로 전복시키겠다 이런 의도가 강하긴 했었는데요. 1970년대는 서로 경제적으로 경쟁할 때였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더 잘 사니까 우리 체제가 더 우월하다 이런 걸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70년대 보면은 청소기나 전기 밥솥 이런 거 자랑하고요. 현미경 이런 것도 삐라의 소재로 등장하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는 의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69년도에 나온 삐라인데, 비행기를 몰고 이렇게 오면은 당신 1,000,000원을 주겠다. 당시에 1,000,000원이면 가치가 얼마나 되나요? 고급 양복 2,500번, 트랜지스터 라디오 2,000개, 고급 팔뚝시계 3,000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건 별로 지금 좀 안 와닿고요. 저기 보면 승용차 20대 저 정도 하니까 좀 아 20대 지금 한 3,4천만 원 잡아도 20대면은 한 8억. 1980년대 하면 일단 3S 정책으로 대표되던 시기잖아요. 대북 전쟁에도 보니까 당시 시대상이 그대로 녹아 있네요. 선정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일단 제일 눈에 띄는 건 뛰면 5분. 5분만 오면은 이런 미녀를 만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 뛰어도 5분, 비행기를 타고 와도 5분, 이런 내용이 있고요. 삐라 자세히 보면 유명인들이 좀 보이시는데요. 강수연 씨는 누구나 다 아니까요. 그리고 당대 최고의 인기 배우였던 최수지 씨나 그리고 최명길 씨, 이런 분들이 이른바 그 수영복 미녀 삐라에 나와 있는 내용이 상당히 좀 뭐랄까 노골적입니다. 저를 사랑하고 싶지 않으세요? 남으로 오세요. 이거 나 당신을 기다리겠어요. 막 이런 거 내용인데, 이제 북한에서 뿌린 삐라에도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인기 배우 이승연 씨의 사진을 도용해서 뭐 김정일 우상화하는 내용의 삐라가 대표적이고요. 배용준 씨 등도 이제 북한 삐라에 많이 등장했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미녀들을 삐라에 쓰는 거는 북한이나 또 우리만 했던 건 아니고요. 2차 대전 때도 보면 일본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고 서로 미녀를 담은 삐라를 쓰면서 이런 미녀들이 기다린다. 이런 건 아주 고전적인 삐라의 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삐라는 원미경 씨네요. 월남하면 보상금 얼마 준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네요. 제일 눈에 띄는 게 일단 특별 보상금 807,700g이라고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지금 환산을 해보니까
한 돈짜리 돌반지로 치니까 21만 5천 개. 그리고 시세로 치면은 550억에 해당합니다. 엄청나네요. 1969년에는 그때 전투기를 한 대 몰고 와도 천만 원밖에 안 줬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자, 전투기 몰고 기순하는 이야기 하니까 1983년에 그 북한의 이융평 대위가 미국기를 몰고 기순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당시 정부는 주택 두 채를 제공하는 등 약 15억 원 상당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그런데 이융평 대위가 귀순한 건 삐라가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이라는데요. 남쪽 어선에서 버린 라면 봉지 같은 물품을 보고 귀순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삼양 라면 봉지라든가 또 무슨 그 무슨 이러저러한 물품들이 동해 바다 연선에 많이 들어옵니다. 상품당 생산되는 거 보니까 괜찮게 사는 모양이다. 경제도 우리보다 아마 나을 것이다. 그 88 서울 올림픽이나 86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뿌린 삐라인데요. 이 삐라가 무료 초등권을 대신한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 시기를 지나고 나면은 북한에서 뿌린 삐라는 대체로 우리나라를 비방하거나 또 미국 제국주의가 합쳐가지고 비방하는 내용들이 많았거든요. 2000년대 들어서부터 삐라는 다시 한번 큰 변화를 맞게 됩니다. 네, 2004년 남북 장성급 회담이 계기였는데요. 군사분 개선 지역에서 방송과 게시물, 전단 등을 통한 모든 선전 활동을 중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게 별로 얼마 오래가지 않았거든요. 2005년부터 탈북자 단체들이 이제 서로 당국자가 아닌 탈북자 단체가 삐라를 다시 한번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용도 좀 많이 바뀌더라고요. 내용이 이제 예전과 달리 김 씨가 비방하는 내용이 주로 많은데 최근에 또 그 내용이 이어져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나 이서일주 여사를 비방하는 내용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사생활 삐라가 이때부터 시작되는데요. 사실 이런 사생활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확인하기도 어렵고 서로 간의 감정만 상하게 하는 그런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삐라라는 게 뭐 어원을 따지면 광고 포스터를 뜻하는 빌, 그게 뭐 일본식 발음인 비라에서 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삐라라는 게 효과가 있긴 있는 겁니까? 사실 6.25 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잡았던 포로들이 있어요. 조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첫 번째 조사에는 40% 넘는 숫자가 두 번째 조사에서도 포로의 한 25.9%가 이게 삐라가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건 이제 70년쯤 전의 얘기잖아요. 지금 여기 스마트폰이 이제 광범위하게 퍼지고 북한 장마당에서 남한 드라마도 이제 본다고 하는데 지금 시기에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북한 군인이나 혹은 그 북한 주민들이 아 우리가 이 삐라를 보니까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조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효과를 따져보기 참 모호해요. 그리고 사실 말씀하셨듯이 그 탈북자들 같은 경우 지금 대다수가 이 함경도하고 양강도 지역 북중 접경 지역에서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이제 뿌려지고 있는 탈북자 단체의 삐라는 오히려 이제 남북 양쪽에 분노만 사고 있고. 네. 화만 돋구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좀 많더라고요. 자, 최첨단 시대에 삐라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게 어쩌면 아이러니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김 팀장의 북한 학대경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